일본 S시에 위치한 한 공립중학교에서의 실습기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곳에서 한 달간 교생실습을 했던 나에코는 아이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전 며칠간은 서로 기싸움을 하며 으르렁거리던 사이였는데 사소한 일로 친해진 후에 이별을 앞둔 지금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샘! 여기요, 여기! 나이코는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고 녀석들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나이코의 가슴 한켠에 그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선생님,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꺼내서 읽어주세요. 어머, 세상에. 반장, 네가 직접 쓴 거야? 다 같이 썼어요. 대신 진짜 아주 많이 힘들 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편지에 신비한 마법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힘든 순간이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아키라, 그리고 모두 정말 고마워. 선생님, 임용시험 꼭 합격하셔서 꼭 우리 학교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에코는 졸업과 함께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곧장 그 중학교로 발령받게 되었다. 아이들 모두 자신의 일처럼 나에코를 축하해 주었다. 그 후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는 숱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아이들이 준 편지는 끝내 열어보지 않았다. 앞으로도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교사로서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전해준 순수한 마음과 정성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나이코와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소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모이고 있었다. 그날도 모임에서 제자들을 만난 나이코는 술을 이기지 못해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에 나이코는 잠이 깼다. 그녀는 아직도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제자들의 젊은 혈기와 체력을 부러워하며 문고리를 잡았다. 그런데 진짜 오래 버티네. 그러게, 보통은 한 달 안에 읽어보는데 말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볼지는 우리도 몰랐지. 뭘 적었는지도 다 까먹었다, 야. 크, 편지 읽고 확 뒤집어지는 꼴 한번 보고 싶었는데. 화장을 짙게 해서 어리숙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던데 다 티나더라, 야. 뭐, 그래도 제법 예뻐지지 않았어? 그러게, 빨리 내일이라도 그 편지 봤으면 좋겠다, 야. 그러고 보니 너 아까 부축할 때 만졌지? 내가 똑똑히 봤다? 아니라니까. 만약 내가 진짜 만졌다 해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잖아. 그래, 그래,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지. 나이코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편지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렸으며 그날 이후로 제자들과의 연락도 끊어버렸다. 그렇게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는진 영원한 비밀이 되고 말았다.